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권태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 꽃으로 등의 만화를 그렸고 여러 가지 책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그리는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뭔가를 그린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인데 저는 특히 동물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그려볼 강아지는 비숑 프리즈입니다. 장비는 신티크를 사용했고요. 사용한 프로그램은 스케치북 그리고 포토샵입니다. 영상이 길어서 선 작업과 채색 작업을 나눠서 올렸는데요. 이 영상은 선 작업을 담고 있습니다. 부족한 실력이지만 부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스케치북이라는 그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패드가 아닌 신티크에서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나 선 작업 단계에서 이 앱을 써요.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빠르게 작동하고 선 느낌이 좋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모델들을 보면서 거칠게 스케치를 해 나갑니다. 신티크 위에 그림을 그릴 때는 아이패드보다 덜 미끄럽고 펜촉도 살짝 눌려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동그란 머리가 완성됐어요. 비숑은 제가 펫 박람회 같은 곳에서 가장 많이 그리는 견종 중 하나인데요. 귀가 머리털에 가려있고 털도 흰색이라 참 좋아합니다. 그나마 그리기 쉬워서요. 털 관리가 된 비숑은 발이나 몸통도 동글동글해서 강아지를 처음 그리는 분들에게 그리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1차 스케치가 끝나면 수정도 하면서 선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려줍니다. 아직은 정식 선 작업이 아니라서 형태만 잡아주고요. 이 그림은 채색도 할 거라서 선색은 너무 진하지 않게 했어요. 군데군데 털 방향 정도만 표시해줍니다. 이제 스케치 레이어를 좀 더 투명하게 한 후에 그 위에 실제 그림에 쓸 선을 그릴게요.
사실 스케치북의 연필 브러쉬는 선 모양이 실제 연필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선을 그을 때 느낌이 좋아서 자주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주로 종이에 그린 다음에 스캐너에서 작업을 했는데요. 초기에는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구를 많이 신경 썼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도구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숑은 펫 박람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견종 중 하나죠. 얼굴이 동그랗게 될 정도로 머리털이 수북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비숑의 원산지는 카나리아 제도로 14세기쯤 유럽에 소개되었는데 16세기 프랑스 왕족들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비숑이란 이름은 곱슬거리는 털을 가진 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숑은 털 관리 방법에 따라 흰색 푸들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푸들만큼 똑똑하고 활발한 매력적인 강아지입니다. 비숑하면 가늘고 부드러우면서도 곱슬거리는 털이 떠오르는데 이 털이 자라면서 얼굴이 동그란 형태가 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연출할 수 있죠. 키는 20에서 30cm, 몸무게는 3에서 6kg 정도이고 검은색의 큰 눈과 눈보다 큰 코를 가지며 평소에 꼬리는 등 쪽으로 말려 있습니다. 털이 하얀 강아지를 그릴 때는 선으로 털을 너무 많이 그리면 지저분해 보여서 적당히 흐름만 표현해 줍니다. 이제 눈동자를 그릴게요. 먼저 가운데 동공을 그리고요. 반사광 부분도 표시해 줍니다.
동공 아래에 홍채 무늬도 그려주고요. 이제 동공을 칠해줍니다. 나중에 채색을 할 때 색이 좀 더 들어갈 거라서 선은 적당히 넣어주려고요. 이제 코에도 선을 넣어줍니다. 입술과 혀 부분에도 선을 넣고요. 선 그림이 완성됐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2편에서는 채색하는 과정을 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